박정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구촌이 하나가 된 그 시점, 현대, 그죠? 현대적 시점에서는 누구나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느껴야 됩니다. 아, 결국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로 느껴야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뭐 상대방과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을 상대로 좀 기본적으로 문화적 그 베이직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소통이 됐을 때 또 뭐 만나고 또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서철학을 이렇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서양 철학을 넘나드는 일종의 뭐 철학적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 지금 거의 뭐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제 대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천지 창조죠. 그죠? 천지 창조자.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이제 이분법이죠, 그죠? 이분법.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대중적으로 서양 사람이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 세계입니다. 물론 또 철학자들은 이데아라는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분적입니다. 근데 뭐 크게 보면 이제 동양적 세계관은 동양적 이게 동양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동양적 세계관은 이게 이분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이 이분적인 것을 이게 특히 이제 또 이게 뭐 현상학적 세계관이에요. 현상학적. 현상을 바라보는 건 현상학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양은 그 도적 세계관이죠. 도가 이를 낳고 도가 이를 낳고 뭐 그다음에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말하자면 뭐 도생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의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존재론적 세계관, 존재론적 세계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 구분이 좀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그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만남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래 보면 만남이 쉽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근데 천지 창조는 이분법의 세계고 주로 이제 현상학적 세계관이야. 동양은 뭐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일을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이래서 도 이게 뭐 굳이 말하면 도생일 세계관입니다. 생한다는 거죠. 그 천지 창조도 물론 창조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이분법적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생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 창조하고는 다르죠. 이 어휘에서도 이 창조하고 생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창조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생한다는 건 뭡니까? 자연에서 저절로 생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이래 누가가 중요하죠. 후 이게 중요하죠. 그죠? 누가 무엇을 이렇게 뭐 예를 듭시다. 무엇을 이게 화시죠. 화. 아, 하느님이 피조물 만물을 창조했다. 누가 이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저절로야. 저절로 생이라는 것은 저절로 근데 예를 들면 저절로라는 의미는 말이죠. 누가 무엇을가 왜 다르냐 하면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여자가 애를 낳는 거하고 같는 거야.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어머니가 나를 창조했다 이런 말 안 쓰죠. 그죠? 어머니와 나가 분리되고 어머니가 나를 창조했다 이런 말 쓰는 건 봤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그러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간단히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다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저절로
나왔다. 나왔다이죠. 나왔다. 나타. 날생이죠. 날생. 나다. 날생. 어머니부터 났다. 이거. 완전 다르죠. 그 동양적, 그래서 이 동양적 세계관하고 구분할 때 서양적 세계관 이것을 예를 들면 뭐 그 양음적 세계관, 양을 중시하는 양음적 세계관이라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양음적 세계관이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가 중시되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도일생 이거는 뭐예요? 약간 어머니가 중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양적. 그대로 이제 음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죠? 음양적. 세계관. 확연히 들으죠, 이게. 그래서 서양인은 하느님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라는 게 그냥 뭐, 가정을 또 이 우주를 대표하는 게 남자다 이런 관점보다도 이 우주론 속에 양음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양은 이제 음양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음양론이라 그러지 양음론이라 하지 않죠. 물론 음양론, 양음론이라는 것은 동양적 관점에서 서양을 바라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도 뭐 양음론 이런 말은 안 하죠. 어쨌든 이게 말해주면 이게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아버지 붙자 아버지. 이 나타라는 것은 어머니적 요소가 많은 거야. 어머니, 어머니. 이거는 이제 전 지구죠. 지구라고 볼 수 있죠. 지구 어머니죠. 지구 어머니. 이거는 뭐 하느님의 천부죠. 아, 딱 구분이 되죠. 천부, 하느님 아버지, 지구 어머니, 어머니가 되죠. 이렇게 이제 아, 그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히 서양 사람이 주장하는 천지 창조론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아, 이 자연이란 게 뭐 어떤 누구에서 창조된 게 아니다. 그런데 자연은 처음에는 뭐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란 게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자연이란 게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건데 자연이 처음에는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연의 주인이야. 그런데 갑자기 서양식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등장하면서 자연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주 크게 동서 이 사상 체계를 보면 그런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발전된 형태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돼. 자연이 마치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그 자연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흔히 마무리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하나의 대상물로 자연이라는 게 이용물, 대상물, 이용물, 뭡니까? 노예적 지위로 전락해버린 거야. 자연이 인간이 대상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야. 그걸 뭐 인간론으로 말하면 노예적으로 전락해버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는 앞으로 이 자연을, 자연과학에서 자연을 회복해야 돼. 본래 자연이 어떤 것인가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그러면 이제 동양적 사고가 중요하죠.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서양적 사고가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뭐 과학과 결부되면서 이게 이제 다 과학으로 발전되잖아요. 과학과 결부되면서 그 근대 문명,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죠. 이걸 인정하면서도 동양적 세계관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융합하면서 사유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제3의 철학이 나옵니다. 이제 제3의 철학, 3의 철학이 나옵니다. 이게 서양과 동양을 다 알아야 제3의 철학이 나오죠. 그죠? 제3의 철학. 서양 동양 역세계가 이걸 이래야 제3의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알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서양 철학을 이제 넘나들어야 됩니다. 넘나들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조금 더 이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양 문명은 이제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도 살죠. 서양 사람이 머리만 갖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서양 사람도 살죠. 살지만은 그 문명의 특징을 바라보면 삶보다는 암을 중시해요. 암, 진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진리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현상학적 차원이야. 아, 진리. 진리라는 것은, 현상학이라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고 잡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기본적으로 서양의 특성입니다. 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양은 생명관이 알이죠. 알에서 태어나다. 알에서 태어나다. 이것은 뭡니까? 도일생, 도가 태어나다. 또 어머니로부터 내가 나다. 이러죠. 어머니적 사고를 하는 거야. 여기는 아버지적 사고를 한다면 여기는 어머니적 사고를 하는 거야. 아, 알에서 태어났다. 났다. 이게 도야. 그래서 한때 그 기독교 신을 말이죠.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한 때가 있었어요. 왜? 마상대가 되니까. 근데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은 철학은 반대란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번역한 적이 있어요. 동양은 이제 서양의 알매 철학보다는 삶의 철학을 중시해. 어떻게 사는 걸 중시해. 사는 걸 중시하는 것은 물론 머리의 대뇌의 사고도 하지만은 몸 전체 신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머리만 사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사는 겁니까? 신체가 살잖아요. 배고픈 것은 누가 합니까? 배고픈 걸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몸이 한단 몸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신체와 더불어 있단 말이에요. 동양에는 이제 삶을 이제 중시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의 철학적 그 구조로 보면 이제 존재론에 속해요. 서양을 현상학이라면 동양이 이제 존재론 이래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철학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이 있다면 이 철학이 오늘날의 자연과학이야. 간단히 말하면.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동양에는 도학이 있다. 도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자연이야, 자연. 도일생 하듯이. 자연이야. 서양에는 수학이 중시해. 방정식이 중요하고. 근데 동양에는 수신이 중요하다면 수신, 수도. 근데 여기 숫자 돌리면 돌림이네. 그런데 어쨌든 수학, 서양에 수학이 있다면 동양에는 수신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연장선생이 뭐 서양에 물리학이 있다면 동양에 한의학이 있고 주역이 있죠. 그 주역은 뭐 오명오행론도 포함하고 있죠. 서양은 이제 우주론, 지금 천체 물리학적 우주론이 있잖아요. 동양은 뭡니까? 이 우주론보다 무의자연이라. 자연, 이 자연 전체를 무의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거야. 저걸 유의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게 일종의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여기 유의와 무의가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그러니까 무의 자연이라 할 때는 자연에 적응하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주론 할 때는 그 자연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우주 개발하잖아요. 탐사선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재 있죠. 물리학, 이게 다 물리학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무의자연이. 무의자연적 우주군을 갖고 있어요. 서양에도 마음과 몸이 있어, 신물이 있는데, 서양은 이것을 일찍이 정신과 물질로 나눠버렸어. 정신이 물질을 본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주체와 대상이죠. 정신이 주체고 물질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부터 나눴죠. 근데 동양의 신물은 정신과 물질과 이분화된 게 아니고 신물이 일체라. 말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하나야. 우리 그 한글에 몸과 마음이 하나죠. 몸자 아랴자 대로만 그 몸으로 읽기도 하고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말에도 이미 이 몸자에 아랴자 몸자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신물이 일체라.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 이거는 이원적 세계관이죠. 신물, 이 정신물질이 된 거는 이원적 세계관이고, 신물일체는 이제 이론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서양은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실체론, 입자, 파동이 있고, 여기는 비실체론인데, 세계를 허와, 무, 공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불교적 세계관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신이 창조했다고 해놓고는 지금 뭡니까? 신이 뭐가 됐습니까? 기계신이 됐죠, 기계신이. 앞으로 기계가 신이야. 요즘 신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계에 의존하죠. 그래서 과학 종교란 말이잖아요. 과학적인 신, 과학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기독교가 맹렬하게 떠들어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프면 전부 병원에 가죠. 아프면 기도합니까? 물론 이제 불치병 같은 거는 기도도 하지만은 거의 다 이제 기계에 의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동양은 이제 그 생명론이죠. 어떤 그 절대 타자로서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신이다. 자연 자체가 신이죠. 자연 생명론이죠. 생명론. 이게 뭐 신이라 그러면 또 이제 서양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론. 이게 뭡니까? 기죠. 기계신은 이치의, 물리의 이치의 소산이라면 기는 뭐죠? 심즉기, 물즉기, 본래기라. 본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론과 이제 만나는 거죠, 위에. 서양 그 문명을 보면 철학과 신학과 과학이 다 따로 있어요. 철학자는 철학을 하고 신학자는 신학을 하고 과학자는 과학을 해.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 일이관지 할 수 있어요. 일이관지. 하나야, 결국. 따로 있는데 하나야. 그죠? 따로 있는데 하나야. 신학과, 그 철학과 신학과 과학을 다 따로 영역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그 대신에 전체를 도학으로 묶을 수 있어요. 도학. 도학. 이 도학 속에 선도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도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도. 그래서 그 이제 동서양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윤곽을 잡고 바라봐야 그 다음에 좀 더 그 마이크로한 세계까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서양을 제가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했죠. 그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는 건 뭡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게 있겠죠. 이분화에서 설명했지만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많을 거 아닙니까? 지구적으로도. 서양에 가까운 동양도 있고 동양에 가까운 서양도 있고 양극단의 동서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동서양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삼분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동서양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 그 제례의 그 천부경의 천지인 사상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히 뭐 자연은 이제 그 동양은 도법 자연이라 그런데 이것이 천부경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도교 뭐 이렇게 선도, 도교 또 유교까지도 이제 그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근대적인 것을 이제 아주 축약해서 보면 천은 말이죠. 자유. 자유. 뭐 서양은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위는 평등이야. 자유롭지만 동시에 평등은 원래 그 지위가 평등을 추구하는 거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게 평등해야 된다 말하잖아요. 인간의 개인, 그 개인의 발견, 근대라는 게 개인의 발견인데 개인은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러나 지상에 개인이 자기 혼자 있는 겁니까?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고.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게 저 평행선을 긋잖아요. 자유주의자하고 평등주의자하고 평행선을 긋잖아요. 중간에 박해가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평등 박해도 천지인에 놓을 수 있고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천은 기독교. 뭐 기독교는 뭐 하느님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교는 지. 불교를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지장보살 이야기해. 지장보살. 지장보살. 불교는 만물, 이, 내가 바라보는 이 만물이 다, 만물에
부처님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이 부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가 이제 평등에 해당되고 유교로 인 그대로 뭐 어지린자 인이 발전하는 이상형이 어지린자 아닙니까? 그 인이 유교죠.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주장하는 알라 하나 철학을 보면 알은 천에 해당돼. 보통 뭐 하늘이 뭐 생명을 점지했다 이런 말. 그 알, 생명. 그 다음에 진은 하나에 해당돼. 큰 하나야, 큰 하나. 이 지구상에 많은 것이 다 하나란 말이야. 크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게 하는 클 한자도 돼요. 한나가 되죠, 한나. 클 한자도. 그러나 이제 인간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나라는 게 있잖아. 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게 알라 하나 할 때도 천지인으로 이제 그 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 제로, 원, 무한대와 통해요. 이게 이제 제로라는 게 이제 어떤 시작을 의미하고 어떤 인은 하나가 있는 걸 의미하고 지라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걸 의미해. 요거. 그래서 그 천지인으로 이제 수학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방각은 우리가 한글을 만들 때 원방각. 뭐 한글 아니어도 원방각 사상을 많이 가졌잖아요. 원방각. 그게 원방각 사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게 요즘 뭐 발굴되는 거 요하의 그 홍산 문화부터 원방각이 있었던 거야. 원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하나의 그 인간의 신앙이야.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한글의 그 자모 모음의 아래아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 으자 이게 다 원방각이에요. 이게 다 모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리로도 중요하지만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쪽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우리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백날 서양의 영어 뭐 라틴어 가지고 설명하고 중국의 한자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 봤자 그 우리 철학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그거 잘 알면 철학할 줄 알지만 절대 못 합니다. 우리 말을 탐색해 들어가야 돼. 그러나 우리만 주장, 우리 말을 통해서 그게 서양과도 교류가 되고 동양과도 교류가 되고 이해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철학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도덕경의 도학적으로 보면 이제 천은 천법 도야. 그렇지만 천은 도를 그 본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지법 천, 지는 천을 본받아야 되고. 이는 또 땅은 지를 뽐받아야 돼. 천법 도를 뽐받아야 돼. 그 도는 뭘 뽐받아야 돼? 도법 자연, 도로 가죠. 도는 자연을 뽐받아야 돼. 이게 도학적으로 보는데 선명하죠. 서양적 문명, 수학, 한글, 도덕경까지 이렇게 쭉 되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알라 하나 철학이죠. 하나는 한나도 돼요. 한, 큰 나. 개인적인 자의 나가 아니라 한 거대한 큰 나, 이런 것도 되죠. 이제, 큰 나는 이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울이라고도 하죠. 동학에 한울 사상 하죠, 한울 사상. 하나로 크게 울린다는 거야. 하나로 크게 울리고 공명한다는 게 이 우주가. 우주는 하나라. 그래서 그 하나는 흔히 뭐 한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철학이 그냥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이걸 도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법 자연, 여기 도법 자연이죠. 끊을 수 있어요. 아래 도, 나의 법, 하나의 자연. 자연이 하나잖아. 큰 하나죠. 이걸 기독교로도 볼 수 있어. 기독교는 난 길이요. 길이 도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이제 다 하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동서양이 사실은 그 얼마든지 이 도표 하나로 뭐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쨌든, 오늘은 동서 문화가 하나로 어떻게 이제 소통될 수 있는가, 라는 것 이제 그 철학적 여정의 이제 결과를 이제 가지고 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철학화된 겁니다. 아까는 이제 대중적 철학, 대중적 이해를 도운 것이고 좀 더 철학화되어서 이제 알라 하나 세계 이게 그죠? 하나와 알은 순환합니다. 하나가 지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하나가 다시 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다시 알이 되는 거야. 알이 되어서 나와서 또 나가 나오고 나가 또 커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순환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완성은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와 알은 이제 우리가 그 구강 그 발음 발성 구조로 보면 이제 후음에 속해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 그래서 뭐 존재 진리, 존재 이유, 우상, 존재 믿음 이렇게 우상과 존재로 이제 쭉 설명도 할 수 있고 이 아래는 자연, 나에는 나라는 것은 철학적인 본래부터 과학적이기도 하고 하나는 종교. 신물 숭배, 신불 숭배죠. 신불이 하나야, 사실은. 그래서 그 종교와 자연이 또 이제 순환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전부 순환하는 원칙으로 좀 되어 있죠. 여기 또 중요한 게 보면 이제, 나를 주장할 때는 알면 육가원칙을 알아야 돼. 육가원칙. 이게 이제 이 자연을 전부 존재자로 언어로 환원시키는 거야. 자연이 그냥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적 영향이라. 육가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철학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육가원칙을 따지는 게 철학이야. 그걸 못 따지면 철학이 완성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천과 지, 아까 이야기한 그 제로, 원, 무한대와 또 연결돼. 이게 수학적 세계야. 이 자연은 알은 이제 자인의 세계고 인간은 다자인. 그다음에 만물은 이제 존재자, 자이 엔데스라 이 복 이제 복수로 되어 있죠. 이게 다 존재론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이 알 쪽의 생명, 그 다음에 나의 이성. 나라는 게 있어야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알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계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게 거대하게 보면, 바라보면 말이죠. 욕망의 세계일 수 있어. 의식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수도 있고, 무의식의 세계라는 관점에서도 우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죠. 지금 욕망을 무시하는 철학자가 없죠. 사실은 욕망이 이성입니다. 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욕망이 이성이야. 이 표현형이 조금 다르지만은 어쩌면 이성은 표현형이고 욕망은 이면형이라 숨어 있는 거라. 그러나 요즘 욕망이 자꾸 드러나죠, 그죠? 오히려. 그래서 그 이 이성과 욕망의 관계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철학을 인간의 철학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섹스 그 양성적 존재 양성에 의해서 자손을 이제 번식시킬 때 섹스와 프리라는 관점에서 그 소위 발전기를 벗어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알은 결국 섹스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유를, 나라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프리덤, 리버티. 뭐, 프리덤과 리버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리버티는, 그 일종의 리볼레이션, 해방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섹스 프리에서 프리 섹스로 지금 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 물질적 문명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이 알라 하나의 계열에서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나중에는 이제 자연, 정신, 신, 신과 고스트, 유령과 같이 있죠. 신. 이게 자연과 가상실제. 정신과 고스트, 갓, 가이스트, 고스트는 전부 다 이게 일종의 가상실제로 가상실제. 그래서 그, 이 동서를 이분화해서 동양과 서양을 이분화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천지인으로 삼분화해서 바라보고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알라 하나라는 철학으로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존재 진리 우상 알라 하나로 본 동서 철학입니다. 이 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동서가 교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알라 하나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막 알라 하나 이러면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애를 낳았을 때
알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라. 알에서 나가 나왔다. 알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결국 알고 보면 어머니로부터 나와가지고 성장해가 결국 죽고 결국 본래로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순환적 존재죠. 순환적 존재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우리 어린애 보면 좋아하잖아요. 아니, 뭐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새끼 아니어도 어린애 좋잖아요, 보면. 인간에게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내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이 보면. 아, 어린애 보면 아주 뭐 반가워요. 반갑고, 막 그 정말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느낌까지 막 들고 말이죠. 아, 귀엽잖아요.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어린애의 마음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뭐 니체도 그 I am as I am 이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초인의 목표로 봤어요. 아, 그런 점에서는 니체가 탁월하죠.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양의 도학도 어린아이가 되는 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이게 어떤 직선적으로 보면 역설인데 순환론으로 보면 역설이 아니고 본래로 돌아가는 게 됩니다.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동서 철학 또 그것의 통합에 대해서 어떤 필이 좀 오죠.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제 이 도표를 갖고 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이제 전체 윤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까 그 제로 원 무한대라는 게 이걸 천지인으로 아까 바라봤는데 제로 원 무한대의 발생학은 사실 존재론에서 현상학으로 드러낸 거야. 수학은 말이죠. 이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존재 무의 세계에서 뭔가를 현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의 최고봉이 수학입니다. 현상학자는 수학을 모르면 현상학자가 될 수가 없어. 자, 그걸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제로는 제로를 설명을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는 거죠. 제로는 무. 무가 존재죠. 무의 현상학이다. 무가 무에서 태어난 거야. 무에서. 무의 현상학이야. 그 다음에 제로는 현상학이 됨으로써 일을 낳았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제로가 있다. 제로. 제로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가, 제로라는 게 사실 있다. 그게 하나야. 하나. 제로가 하나야. 저절로 하나가 되죠.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이 있으니까 1은 현상됨으로서 무한대로, 무한대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 수학을, 동양의 이제, 도학, 또 뭐 서양의 현상학과 존재론으로 내가 이제 오히려 수학을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앞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한대라는 게 참 저게 중요한데 이 제로라는 것은 인도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 인드라 굽타라는 이제 철학자가 발견했고 무한대는 그 칸토라는 사람이 이제 근대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영과 일과 제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같은 겁니다. 1이 있으면 반드시 무한대가 없을 수가 없어. 1, 2, 3, 4 계속 가야 되잖아. 1이 있으면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제로와 원 사이도 무한대야. 제로와 원 사이도 무한대라고 계속 쪼개면 미분하면 무한대고 1을 계속 적분해서 나아가면 또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제로와 1과 무한대도 사실은 철학적으로 거꾸로 이 수학적 기호를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양과 동양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시 천지인 사상으로 하나가 되고 수학과 철학이 또 하나가 되도록 제가 설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잘 이렇게 천착해 보십시오. 고심하고 하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날이 올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